자, 지금 제가 이제 저녁이 다 되는 시간. 바깥에 나온 이유. 요새 이제 또 코로나가 거의 끝나가다 보니까 포켓몬이 최근에 인기 좀 많아지면서 이 포켓몬 고가 다시 한번 떡상했다고 하는데, 아니 언제죠 이거? 2016년인가 그 포켓몬고 처음 나왔을 때 난리였잖아요. 뭐 속초에 뭐 사람들 싸그리 몰려가지고 포켓몬 하나 잡겠다고 그런 진풍경이 좀 펼쳐졌었는데, 오늘 저의 생애 첫 포켓몬 고 해보려고 합니다. 옛날에 제가 신베프트 귀신들 많이 좀 때려잡았던 그 기억으로 포켓몬들 한번 잡아볼게요. 집 근처에 나와 있는데 저희 동네에는 과연 어떤 포켓몬들이 잡힐까요? 응? 요 앞에 있는 거 뭐예요? 어? 아, 이게 뭐 체육관이구나. 야, 이거 포켓몬 고 내가 알던 거랑 완전 달라졌는데? 원래 맨 처음에 나왔을 때는 그 잡는 거밖에 없지 않았어요? 아, 레벨 5가 되면은 체육관에 도전할 수가 있다고 하네. 어, 그럼 이거 나는 아직 뭐 도전조차 못 하는 거야? 여기 근처에 저 큰 공원이 하나 있거든요? 그쪽에 아마 좀 좋은 포켓몬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한번 봅시다. 어? 이 풀숲에서 야생의 탕구리가 나타났다. 뭐지? 진짜 딱 야생 풀숲이거든요, 이거? 오! 왜 이렇게 실이 AR로 하니까 실제로 잡는 느낌 나는구만. 어, 너 이 자식 내 컬렉션에 어서 와라. 어, 뭐야 이거, 뭐 걷기만 해도 레벨업이 되네? 어, 잠깐, 집 근처 공원에 도착했는데 이거 많이 봤는데 얘 스타팅 포켓몬 아니에요? 야생의 나오볼 등장. 일로 와. 뭐지? 어? 엄마. 어? 이렇게 돌려서 던져야 됐었나? 헛? 어림없는 소리. 돌려. 야, 됐다. 아, 이거 뭐 제대로 딱 타이밍 맞춰서 던져야 되는 건가? 이거 뭐 처음 해보니까 뭐 감이 안 잡히네요. 나이스. 나중에 뭐 포켓몬고 하시는 분들이랑 직접 만나가지고 뭐 레이드하는 것도 개꿀잼일 것 같은데? 아, 지금 여기 완전 시장 바닥 열렸네요. 동네 야시장 열렸어. 계란 장사 잘 되는 것 같은데? 잠깐만, 저 뒤쪽에 이건 뭐야? 우와, 레벨 5를 빨리 찍어야겠네. 이거 체육관 같은 거는 누가 임시로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여기 서울식물원에도 체육관이 있는데 멤버들이 상당히 세 보이는데? 어림도 없겠죠, 저는 아직? 일단은 오늘 보이는 거 한번 다 잡아보자. 어차피 이거 컬렉션 때문에 하나씩 다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나는 왜 이렇게 안 전져지지? 그래도 시청자 여러분, 이거 좀 꿀팁 좀 있으면은 댓글로 좀 많이 남겨주세요. 아직 감이 전혀 안 잡혀. 좀 잡혀라 임마. 그렇지. 잡히나요? 멋있다. 나이스. 잠깐 지나가다가 해질녘 노을 속에서 또 다른 스타팅 포켓몬이죠. 나물뱀이. 아, 얘는 못 참지. 얘가 또 그 요번에 희스이에서 그 스타팅 포켓몬으로 나오잖아요 또. 어잇. 어, 얘는 또 금방 잡혔네 요번에. 제발 한 방에 잡혀라. 어림없는 소리. 하, 어쩐지 금방 잡힌다 했다 너. CP가 이게 개체값이죠? 진화하거나 이러면은 CP가 더 올라가고 뭐 그런 시스템인가? 나이스. 자, 그러면 공원 좀 더 안쪽으로 가가지고 좀 희귀코 포켓몬이라든지 그런 거 있는지 한번 찾아보자고요. 어? 아, 잠깐, 저 앞에 호수 있거든요. 설마 호수에는 뭐 물 포켓몬이 나오고 그런 디테일한 시스템까지 있진 않겠지? 아, 근데 이제 진짜 코로나 끝나긴 했나봐. 사람들 진짜 많아졌어. 자, 물 쪽으로 왔는데 이제 호수하고 또 물 포켓몬 뜨고 뭐 그러진 않겠지? 여기는 포켓몬이 아예 안 뜨네? 아, 이건 좀 아쉬운데? 잡히기는 하는데 물가 쪽에는 위험해서 안 나오는 건가? 아, 그걸 모르겠네? 아, 그러면 좀 더 안쪽으로 가볼까? 아, 좀 나올 만한 데가 없나? 아니, 근데 이거 공원 들어오기 전에는 좀 많이 보였는데 안으로 들어오니까 왜 이렇게 포켓몬들이 없냐? 멸종됐어. 이야, 여기 아라리 맛집이었네. 아니, 또라리 뭐야? 너 그냥 한 방에. 뭐지? 아, 이건 뭐 희귀 포켓몬은 무슨, 여기 뭐 거의 전통시장이라도 해도 되겠어요. 계란 맛집이야. 와, 쟤 포켓몬 너무 안 나온다. 어? 여기 앞에 뭐 산미신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명당 있지 않을까? 이게 몰랐는데 포켓몬고 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약간 모험하는 느낌이네. 어? 이거 리얼 징검다리인데? 잘못하면 빠지겠는데? 여기 없냐? 포켓몬? 아니, 또라리 적당히 좀 해. 어? 어, 찾았다! 산미신! 아, 이게 산미신인가 그거구나. 명당 전에 온 것 같은데. 세 명의 미의 여신이라고 하거든요.
저기 여신님, 전설의 포켓몬 한 마리만 안 되겠습니까? 자, 과연 선미진의 포켓몬은 누군가이? 또라리. 페라리도 아니고 아라리네요. 너는 왜 멀어서 닿지도 않냐? 아, 이거 또 가까이 가서 잡히려나? 아니, 아라리 주에 막 숨어. 호잇. 아! 아니, 뭔 놈의 아라리 주제에 이렇게 안 잡히는 거야? 잡혀 임마! 마! 아, 이거 돌려서 이렇게 던져. 아니, 10개 넘게 던졌는데? 마! 됐다. 아니, 뭐 황금 아라리세요? 아니, 그리고 심지어 튕겨내? 잡지도 못했어, 결국. 아, 우리 동네 명당이 맞긴 맞네요. 전설의 포켓몬. 아라리가 쏟아져요. 여기 전통시장이 맞네요. 계란에 이어서 음모. 밀탱크까지. 야생인 밀탱크. 일로 와. 오케이. 아, 너무 가까이 가면 또 숨어버리네, 이게. 야, 씨. 아, 얘 잡다가 해, 다 식었어. 됐다. 뭐야. 아, 결국 놓쳤어. 아. 자, 이제 진짜 해가 다 져가지고 집에 가려는 찰나에 못 보던 녀석이 나왔네요. 처음 보는 앤데? 근데 이거 뒤태가 심상치 않아. 뭐가 그렇게 멋있냐, 너? 누구니? 야생의 장고가 나왔다. 이거 완전 길냥이잖아. 너 일로 와. 너는 못 참겠다. 형이 바로 잡아줄게. 좋아. AR 모드로 하는 것보다 그냥 하는 게 훨씬 그냥 쉽게 잡히는 것 같다. 기분 탓인가? 어쨌든 야생의 길냥이 바로 획득 완료. 자, 일단 오늘 이렇게 해서 포켓몬고, 저희 첫 생일 포켓몬고였는데, 아, 저희 동네에서는 과연 뭐가 잡힐까? 궁금해서 그냥 무작정 나와봤거든요. 오늘의 결론, 계란 맛집.